민주평화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5일로 다가왔습니다. 위기의 당을 구할 적임자가 누구냐를 놓고 세대교체와 경륜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평화당 당대표 선거는 세대교체를 내건 최경환, 유성엽 후보와 경륜을 앞세운 정동영 후보의 치열한 3파전 구도입니다. 광주가 지역구인 초선의 최경환 의원은 시대가 변화와 새 임무를 원한다며 세대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죽습니다. 파격적인 변화, 새로운 임무를 통해서 민주평화당을 다시 살려내고 호남 정치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삼선인 전북의 유성엽 의원도 인물 교체를 강조함과 동시에 경제 당대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갈 적임자는 유성엽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대한정당 건설을 위해서도 유성엽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서 사선의 정동영 의원은 풍부한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만이 당을 구할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당이 기로에 섰습니다. 강력한 지도력만이 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한 지도력은 선명한 개혁성, 돌파력, 그리고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지난 2월 창당 뒤 명확한 정체성과 비전을 보이지 못하며 흔들리는 평화당. 위기의 평화당을 구할 적임자를 뽑는 투표는 내일부터 시작되고 그 결과는 오는 5일 발표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